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우는 엠플라인 클라스입니다. 2015년 FNC 소속사의 엠밴드 엠플라잉이 가요계의 날개를 달고 데뷔했습니다. 이분들의 이력은 정말 화려해요. 뜨거운 감자 활동 당시엔 강원도 감자 홍보대사가 됐고요. 옥탑방으로 역주행 반열에 올랐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낭낭한 밴드입니다. 이번에 데뷔 6년 만에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왔고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엠플라잉 클라스. 오늘은 엠플라잉의 리더 승엽, 그리고 재간둥이 드러머 재현과 금주의 인기가 톱10 달려봅니다. 같이!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FNC 개그맨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재필이에요. 반갑습니다. 한솥밥이 왔구나. 네, 엠플라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리더 맡고 있는 승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공동 1등인가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아니, 그 방송 보면서 예전에 그 헤어 컬러가 정말 많이 화려해가지고, 네. 아, 맞죠, 맞죠, 아, 맞죠. 옥탑방 드럼계에서 아, 이제는 푸른 헤어 개로 큰 그림인가, 파란 머리 개로. 근데 오늘 보니까 흑발인 거예요. 바로 이 박수현의 러브게임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따끈따끈하다. 하고 따끈따끈하게. 최초 공개? 네, 최초 공개입니다. 염색약 냄새도 빠지지 않고. 맞고 있어요. 신선하네요. 신선합니다. 느낌이 진짜 많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왜요? 본인이 또 활동 끝나고 나니까 그 헤어가 너무 튄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것보다 너무 좋았었어요. 그 푸른 헤어, 그 민트 초코 헤어라고 그러죠. 예.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 이제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생각보다 활동이 적었다, 좀 짧았다라고 아쉬움을 남겨서 또 저희 엠플라잉 또 그런 거 가만히 못 보고 있죠. 그렇죠. 이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돼. 기대됩니다. 네, 기대하고 있을게요. 야야? 예, 유재필 씨가 쇼케이스 MC를 맡아주셨다면서요. 맞아요. 그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첫 또 정규에다가. 예. 제가 언론 쇼케이스를 맡아 어땠어요? 근데 재필 씨가 오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살았어요. 아, 왜 그래, 승엽 씨. 기자님들께서도 엄청 좋아하셨고. 아이고, 진짜. 더 얘기. 즐겁게 저희가 쇼케이스를 하지 않았나. 아, 그래서 정말 같은 또 소속사라서 네.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는 개그맨 유재필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엠플라잉이 주인공이라서 엠플라잉 N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예전 추억의 팀과 요즘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또 생각이 또 많이 안 나긴 하는데, 네, 알파벳에 YJP도 있네요. YJP. YJP. UJP. 예. 아, 예. YJP.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부터 소개할게요. 걸그룹 대학교가 있었다면 이분들의 학점은 올 A였을 겁니다. 대체불가 매력을 가진 미스 A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허쉬 흐르고 있습니다. 그쵸. 미스 A가 있었어요. 와, 맞아요. 추억의
그룹입니다. 아, 예. 최고죠. 수지 씨가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TV 보다가 승엽 씨 연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지만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게 커피를 지나가면서 네. 부딪히면서 커피가 맞아요. 쏟아지는 장면인데 네. 사실 대본에는 한 줄이겠지만 촬영을 하려면 그 NG도 많이 나고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가슴팍이 너무 젖었더라고요. 아, 제가 그때 저는 세 번 네. NG가 났었어요. 테이크 네. 왜 세 번이 난 거예요? 이게 잘 묻어야 되는데 네. 되게 애매하게 묻어가지고 네, 더 지저분해서 네. 아.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게 헐렁한 티를 입었다가 네. 세 번째 티가 이제 남은 게 되게 타이트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세 번째 거가 타이트한데 너무 젖어버리니까 네. 다 보이더라고요. 너무 다 보여. 아~ 너무 노출이 된 거예요. 너무 노출. 그래서 그게 오케이잖아요. 역시 아~ 많이 보여. 아니 근데 보통은 어깨 부딪혀가지고 커피가 쏟아져도 그렇게까지 많이 흐르진 않거든요. 제가 부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반 정도를 다 적셨던데 그러면 사실은 본의 아니게 노출신이 된 거네요. 원래 그 앞에 두 번째가 오케이가 났으면 헐렁한 티셔츠를 입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덕분에 커피남이라는 그 수식어가 생겨가지고 임팩트가 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커피남 그 마음에 들어요? 커피남?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커피남. 오늘 또 커피남이 또 커피 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일단 이거 한번 가슴에 한번 살짝 흘려볼게요. 안 돼. 예. 아, 재현 씨는 원하는 수식어 사실 우리 재현 씨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만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세요. 그럼 약간 승엽이 형이 약간 커피남이니까 저는 약간 이제 같은 멤버고 동생이다 보니까 저는 라떼남으로 조금은 더 부드러운 느낌에 달달하네. 아 라떼 좋아해요? 아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 먹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근데 라떼는 말이야 많이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 때는 말이죠. 네. 그때. 아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라떼남이 좋아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 아 부드러운 느낌으로. 네 가고 싶어요. 부드러운 우유처럼. 느낌으로 가기는 본인 텐션이 너무 높다 생각 안 해요? 거기다 이제 살짝 이제 스파클링 워터를 살짝 넣어주는 정도. 라떼 스파클링. 알겠습니다. 그럼 커피남과 라떼남으로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센 음악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청량한 음악도 찰떡이네요. 청량 티즈 에이티즈가 이름에 알파벳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웨이브 그러고 있습니다. 에이티즈 막내 종호 씨가 엔딩 요정 할 때 네. 사과를 쪼개고 개인기거든요. 그 종호 씨의 그런 엔딩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또 재현 씨가 많은 네. 엔딩 요정을 차지했습니다. 아, 부러워. 아니 진짜 뭐 손바닥에 쓰고 드림스틱 날리고 맞아요, 맞아요. 난리가 났는데 네. 자 어떤 생각? 하면서 했어요. 일단은 박수현의 러브게임에서 최초 공개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날아가는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해 놓친 거예요. 아, 아 놓친 거. 놓쳐 느낌 되게 멋있게 놓쳐가지고 아 멋있었어. 아 근데 실수를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프로죠. 아 감사합니다. 그거는 아, 이제 계기로 딱 이렇게 이야. 했습니다. 예. 아 또 뭐 비하인드 있습니까? 좀 아이디어를 그리고, 어디서 얻었는지. 이제 그 손바닥에 쓰는 거 쓸 때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메이크업 팀이랑 모든 분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글씨 쓴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화장했을 때 잘 안 지워지게 하는 이렇게 바르는 거잖아. 그것도 몇 번 덧발라가지고. 아 땀 날까봐. 자꾸 땀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잘 보여드리려고. 야. 그리고 거기에 또 실수가 있었죠. 뭐요? 원래 한쪽을 펴고 스틱을 놓으면 한쪽을 펴야 되는데 그쵸? 너무 당황해서 한 번에 이렇게 펴버려가지고. 맞아. 여러분, 아 우리 재현이의 엔딩에는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네. 예.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무도 네, 몰랐다. 아무도 아, 정말 네. 멋진 엔딩이었습니다. 후. 엔딩 요정 좋은 것 같아요. 아, 수식어로 우리 재현 씨는 엔딩 요정으로. 야. 네. 자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할게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 목소리 하나만으로 정상을 찍은 분들입니다. 감성 발라돌 2AM이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오.
받아주길 바래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고 늘 말해주지만 너는 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아, 분명 무대 위에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아, 왜 때문에 패션쇼를 보는 것 같죠? 엄지가 착 나오는 기럽지도 SF9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재현씨 그래도 안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제가 SF9 팬이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굿가이 흐르고 있습니다. FS9이 좋은 이유, 팬인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만요? 네.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찬이야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나왔다? 비영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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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아 로나 주호야 얘들아 비영 나왔다. 아니 참 저 주호 씨가 네. 스토리에다가 영상 아니 그 홍보 네네, 맞아, 맞아, 보셨죠? 맞아, 맞아. 네. 그거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해주시네요. 주호가 항상 저희 할 때마다 응원해주고 저희도 이제 SF 친구들 엄청 응원해주거든요. 네. 좋은 시너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주호한테 야 이거 해주면 안 되냐? 주호 씨의 반응은? 아 그럼 약간 되게 좋아해줬었어요. 그러면은 또 주호 씨한테도 감사 인사 뭐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 남겨주세요. 주호야 맨날 숙소 놀러 온다고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와야 된다. 그렇지? 알았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맛있는 거 뭐 해주실 거예요? 뭐 김치찌개나 스파게티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주호 씨가 이제까지 킹덤 때문에 엄청 바빴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스토리 홍보하면은 그렇게 요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 두 번이나 했는데.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됩니다. 진짜로 저는 그 승엽 씨가 뭐 안 했는데도 제 알죠. 전 뭘 알아. 감사해요 늘. 근데 진짜로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 맨날 밤마다 듣고 자기 때문에. 아니 재필 씨도 작업실 놀러 온다 그러고 자주 안 오시더라고요. 미안해요. 작업실 갈게요.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아차차. 갈게요. 자 계속해서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할게요. 대국민 집들이 열풍을 일으킨 여섯 남자입니다. 이분들 집들이 가려고 두루마리 휴지가 동났대요. 어른 섹시미 낭낭한 2PM이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우리 집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돌이 우리 집 커버를 했잖아요. 그렇죠. 역주행의 상징적인 곡이기도 하고 또 역주행하면 또 우리 엠플라잉이 또 옥탑방을 비롯해서 명곡 부자입니다. 진짜 명곡이 많죠. 엠플라잉이 또 커버했더라고요. 태연 아이하고 라일락 아이유하고 그 선정 기준은 뭐였어요? 많은 곡들 중에서 일단 라일락은 작가님이 원하셔가지고 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마침 또 혜승이랑 저랑 잘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었고 네. 아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또 마음에 이거 하고 싶다라는 곡 있어요? 재현씨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웬만하면 너무 다 해보고 싶은데 이제 최근에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 이 노래 진짜 멋있다 했던 노래가 최근에 이제 그 몬스타엑스의 갬블러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럭키 뱅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로 럭키 뱅 이거 승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는 래퍼들이 해주셔야 돼가지고 맞아. 근데 나중에 진짜 갬블러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드럼 같은 거 이런 거는 저 북쟁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는 저 크리에이트 창조하는 거죠. 크리에이트요. 진짜 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니까 재현 씨는 나중에 기대하고 있을게요.
2PM이 6월 28일에 완전체 컴백을 합니다. 예, 데뷔 14년 차인데요. 엠플라잉은 6년 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지난 보고 나니까 어때요? 7년 차? 예. 6주년 맞이하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일단은 6주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6일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너무 시간이 금방 갔던 걸로 같고 짧아요. 네, 그리고 꼭 앞으로 저희가 목표가 80살까지 아, 맞아요. 80년 아. 동안 밴드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80살? 승엽 씨 80살이에요? 막내 80살? 막둥이 80살. 막둥이 80살. 근데 그때는 친구로 맺기로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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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로. 그 80엔 친구 해야죠. 그럼 뭐 80살까지. 아, 예.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뭐 40주년, 50주년 아, 진짜 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밴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는 건 진짜 의미 있는 일인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지금 밴드 이거 놓치지 말고 건강 관리. 네. 악력 관리하시고요. 열심히 악력 관리. 아, 계속해서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인사까진 연습했는데 거기까진 문제 없었는데 네 앞에 서면 바보처럼 웃게 돼. 트렌디한 음악 하면 떠오르는 뮤지션이죠. 힙합 한 스푼, 감성 한 스푼 넣으면 자이언티의 음악 완성. 멋진 뮤지션 자이언티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간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멋지게 인사하는 법은 아는데 너를 보면 멋지게 인사하는 법 흐르고 있고요. 피처링 슬기입니다. 레드벨벳 슬기 씨가 지금 목소리 나오죠. 혹시 이제 승엽 씨 곡 만들면서 네. 본인의 솔로 앨범이나 아니면 엠플라잉 앨범에 아 이분하고 콜라보 해보고 싶다 오. 혹은 음악 작업 궁금하다,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 계세요? 선배? 저는 그 윤도현 선배님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저기 아, 밴드 아, 이적 선배님. 이적 선배님. 네. 아, 그 원래 이적 선배님이 롤모델이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이적 씨 노래 나중에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뵀어요, 이적 선배님. 아, 아니, 그분 뵙기가 어려워요. 방송 많이 안 하셔가지고, 진짜, 이적 씨. 네. 아, 그래서 나중에 윤도현 씨, 이적 씨와 음악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롤모델을 만난다는 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니까요. 설레죠. 예, 우리 재현 씨는 네. 같이 콜라보 해보고 싶은 누구 있어요? 저는 저희 이제. 뭐 예능도 괜찮아요. 아, 뭐 예능이요? 포함. 저는. 와 진짜 기회만 된다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싶죠. 누나랑 한번 해요. 누나 재경 씨랑. 근데 이제 되면은 네. 아 근데 누나랑 한번 네. 예능 방송에서 네. 나오고 싶어요. 오, 왜냐면은 해야죠. 그때만큼은 내가 네. 누나에게 아. 네. 동생이 한이 나인 이게. 네. 아,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아 네. 요즘에 그렇게 남매 형 뭐 많이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나오죠. 어 진짜 고아라 씨. 맞아 그. 아 고아라가 아니라. 그 천둥 선배님이랑. 아 천둥 산다라 씨도 네, 있고. 네, 맞아요. 한승우 씨하고 한선아 씨도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예, 승우 씨. 아 제가 지금 얘기한 친구는 장성의 그 유튜브로 대박 난 막 이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어쨌든 거기도 누나하고 거기 조회수가 뭐 100만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이. 아 그래서 고은아 씨 얘기한 거였어요. 아 고은아 선배님. 고은아 씨랑. 고은아 아 거기도 다 너무 케미가 좋으니까. 재밌잖아요. 아 나중에 진짜 재경 씨하고 진짜 미친 케미, 미친 텐션 한번 보여주시고 누나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누나 보고 있어? 어. 최근에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던데. 이 말 맞아요? 도움 필요? 저 절대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떨고 있는데 지금.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좀 더 잘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친한 사이예요. 네, 이건 친한 사이예요. 네, 아니 이게 워낙 케미가 좋아가지고 저는 항상 여기 노래도 다 되고 춤도 되고 아유. 다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엠플라잉과는 또 별개로 누나와의 콜라보 제가 우와. 기도하고 있을게요. 어, 불러주신다면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좀 비디오 스타에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죠. 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분하고 비디오 스타는 추천할게요. 네네. 벌써 떨려 하시는. 계속해서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데뷔 14주년을 맞이한 보석 같은 밴드 FT 아일랜드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 탑텐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엠플라잉의 재현승엽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 끝난 직후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엠플라잉 러브게임 혹은 엠플라잉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봐주세요. 계속해서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를 수많은 아이돌 분들이 커버를 하셨죠. K-POP의 영웅 히어로 NCT 127이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의 멤버들이 이 춤을 커버했습니다. 정말 유재필 씨도 Let me get to the dance master. 네. 저 정도까지 못 해놨는데 형님께는 진심이셨군요. 네, 그렇죠. 아, 진짜 이 춤이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또 걸그룹 커버하면 우리 재현 씨가 또 많이 봤는데 요즘에 혹시 활동하면서 네. 저 춤 좀 탐난다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눈에 들어왔던 안무 있습니까? 요번에 하면서 이제 그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걸그룹 안무 중에 네. 이제 아 그. 뭐였지? 디그춤이요? 아 디그춤이랑요? 네. 스테이시님의 꾹꾹이춤 에이센스 네. 슬립지 그쵸? 노래 너무 좋아요 꾹꾹이춤 네 많은 팬분들이 그 혹시 쳐서 올려줄 수 있냐고 요청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러면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바로 하고 오겠습니다 진짜? 네 제가 바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보다도 그 포인트 되는 포인트. 부분 그 꾹꾹이춤부터 에이셉까지 그쵸. 아, 보기만 해주셔도 네. 아니 재현씨랑 그 에이셉이 훨씬 더 잘 맞아요 아, 왜냐면 넥스트 레벨도 잘할 수 있는데 어울리는 거는 네. 에이셉이 더 잘 맞을 아, 이미 뭐 다 추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카피를 다 해놨기 때문에 아, 네. 아니, 이미 많이 했어요 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아니 누나하고 콜라보 댄스 콜라보 한 거 있었죠 재경 씨하고 아 있죠 그거 선곡 선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그 전반적으로 한 120% 누나가 다 이거 하자 이렇게 하자 하고 그 의상 뭐 그런 소품들 다 누나가 직접 이렇게 해서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나가 원래 금손이잖아요 재경 씨가 네네네네. 뭐 의상이나 이런 거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것도 약간 사이즈가 좀 안 맞으면 누나가 이렇게 좀 깨면서 이제 만들어주고 잡아주고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다 진짜. 네. 누나가 이번에 앨범 네. 정규 앨범 딱 듣고 반응 네. 혹시 모니터나 뭐 응원의 메시지나 저희 누나는 항상 네. 약간 조금 약간 딱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근데 이번 앨범이 너무 좋고 첫 정규인데. 왜 이렇게 짧게 활동을 했는지 아쉬워 저 처음 들어보는 게 후속곡 활동해주면 안 되라고 누나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왜냐면 정규에 10곡 담았잖아요 그쵸. 그 정도 되면 사실은 후속곡 활동을 좀 해주셨어도 되는데 해줬어요 드라마 촬영 때문에 승엽씨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라마 촬영은 이제 피해서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 활동보다 이제 좀 더 공연으로 만나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연습하느라고 네. 그렇죠. 아쉽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아, 근데 공연도 사실은 밴드 같은 경우는 직접 눈앞에 팬들이 좀 같이 호흡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사실 비대면 콘서트가 밴드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요즘 조금씩 풀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버스킹 공연을 또 맞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아, 진짜 너무 행복했죠. 아니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앨범 가지고 있잖아요. 정규에서 네. 만약에 네. 후속곡 활동을 한 1주나 2주 할 수 있었다면 어떤 곡을 하면 좋았을지 하나 둘 셋을 제가 외쳐드릴 테니까 각자 얘기해보세요 자 후속곡을 했다면 이 곡이다 하나 둘 셋 플래시백 안 맞아 파란 배경과 플래시백 곡이 다 좋아가지고 아 너무 좋아가지고 아 승엽씨는 그 곡을 추천한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일단 서브곡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우리 엠피아들이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혜승이가 직접 네. 작곡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작곡했죠. 네. 같이 만든. 네네. 네, 그거를 이제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네. 최애곡입니다. 새하얀 아. 눈꽃처럼. 열심히 듣고 있었네요. 열심히 듣고 있었군요. 재현 씨는? 저는 일단 요즘 최근에 너무 많이 계속 듣고 있는 노래 파란 배경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우리 멤버 동성 씨가 또 이제 작곡을 해서 이렇게
좋은 노래로 이렇게 또 정결을 넣게 되었는데 네. 또 이 노래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많은 분들이 파란 배경 어디든 파란 배경이든 좋으니까 좀 후련해지시라고 아. 약간 좀 같이 들었으면 해서 네. 선택을 해봤습니다. 파랑의 진심이에요. 헤어도 원래 파랑을 좋아하고 옷도 블루예요. 옷도 블루. 들켰어. 다 들켰어. 아 진짜. 아니 원래 막내였는데 네. 회승 씨 들어오더니 네. 동성 씨 들어오고 계속 네. 예 본인 위치가 점점 포지션이 이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동생들이 네. 저한테 장난 되게 많이 쳐요. 네. 뭔가 그 겉에서 보기엔 제가 막내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나를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팀입니다. 네. 엠플라잉. 이번에는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트로트 부르는 아이돌이 있다? 듣기만 해도 흥게이지 급상승되는 음악으로 즐겁게 해줬죠. 슈퍼주니어 트로트 유닛 슈퍼주니어 T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로코코 흐르고 있습니다. 자 리더 승엽씨한테 여쭤볼게요. 네? 리더로서 봤을 때 가장 로쿠꺼, 청개구리 같은 멤버가 누가 있을까요? 와, 옛날에는 확실했거든요. 예. 옛날에는 이제 재현이가 예, 청개구리 멤버죠. 예, 제가 무슨 말을 하건 다 이제 안 듣는 스타일, 예. 한쪽 귀로 흘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장난꾸러기. 예. 요새는 없어요. 아, 와, 요즘에 그럼 철든 거예요, 재현 씨가? 재현? 예, 제가 철, 그 약간 감옥가다 이제 제가 그 레볼루션 이제 리더의 발, 리더한테 반란하자 약간 예. 그랬는데 예. 근데 최근에는 뭐... 최근에는 동생들 들어오고 나서 중간 역할을 잘해주는 거죠. 중간 역할보단 비슷비슷한데요. 비슷비슷한데 재현이가 이제 드라마를 찍으러 예. 오랫동안 아, 타지에 있다 왔잖아요. 아, 6개월 동안. 예. 근데 갑자기 좀 철들어가지고 지금은 엄청 하이텐션인데 항상 아, 방송할 때 하이텐션인데 아, 예. 좀 많이 이제 아, 좀 다운됐었어요. 아 네. 그랬구나. 아니 근데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항상 이제 방송 때 재현 씨를 보니까 항상 네. 하이텐션일 때 보잖아요. 근데 같이 살거나 작업을 하면 네. 텐션 떨어질 때는 어떤 상황일 때 텐션 좀 떨어져요? 그 휴대폰 게임할 때. 아, 게임할 때. 집중해야 돼요. 많이 죽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게임할 때 많이 잘 못해가지고. 그쵸, 너무 못해가지고. 아, 그럴 때. 그럴 때 좀 네. 떨어지는 기분이 안 좋구나. 그쵸. 아니,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말이 없었어요. 아, 아, 그러면 방송할 때 집중 안 한다는 얘기네요. 다른 의미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얼마나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굴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 알겠어요. 그래 보여, 그래 알겠어요. 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스. 보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할게요. 커피는 투샷, 골프는 나이스샷, 밴드의 음악은 문샷. 한층 더 강렬해져서 돌아온 우리 엠플라잉이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됐어! 축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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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문샷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곡 언제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만들게 된 건지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평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이제 똑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변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느끼고 뭔가 변하려고 하면 좀 무서운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하자라는 생각으로 쓰게 됐는데 이제 문샷이라는 뜻이
달 탐측선 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달이 두려움과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서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곡입니다. 예. 아니 근데 문에 예전부터 좀 꽂히셨나 봐. 그죠? 문샷도 그렇고 그 전에 또 솔로곡에도 문의 시리즈가 있었고. 제가 이상하게 그 우주에 있는 걸로 가사를 쓰는 거를 좀 좋아하나 봐요. 무의식 중에서. 예. 그래서 별이랑 달이랑 들어간 가사가 되게 많은데 많죠.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예. 요즘에도 계속해서 문, 별 뭐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아, 좀 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제 빠져 나오려고. 이제 회사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네. 왜 맨날 별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별 의미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다른 데 생각을 좀 더 해 보자. 이제 어디 뭐 바다나 산으로 가는 겁니까? 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나는 승엽 씨의 그런 캐릭터가 세계관. 캐릭터 세계관 그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이제 곡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아,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좀 힘들었던 씬 있습니까? 뭐 왜냐면 세트장이 좀 많이 기울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많이 높았어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다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은 안 무서웠어요? 그게 이제 그 높이 올라가는 게 제가 한 3m 정도가 됐어요. 맞아. 그러면 아까 후덜덜인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웠어요. 무섭죠. 진짜 무섭겠다. 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제 자기는 높은 곳이 안 무서울 줄 알았다는 멤버도 예. 훈이도 예. 굉장히 너무 무서웠다고 그럼. 얘기를 할 정도로. 세트장이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설계한 게 아니고 약간씩 약간 좀 흔들려요. 흔들림 네. 있잖아요. 네. 어머. 그래서 근데 그 어쨌든 트라우마를 밟고 이겨내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러고 딱 올라갔죠. 누가 제일 무서워했습니까? 저요. 의외로 훈이가 맞아. 훈이. 그래 용기 있다고 본인은 걱정을 안 했는데 정작 그쵸.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동성이가 바꿔줬어요. 자리. 와, 동성 씨가 막내 동성 씨가 네. 동성이는 거의 없었어. 아 바꿔줬어요. 거기서 네. 뛰어 내리는 네, 장면인가 그런 네. 것들은 어떻게 밑에 뭐 깔고 하시고 제가 낙법을 어떻게 아예 바닥에서 아, 연기하더니 연기 너무 많이 늘었어. 반짝 속았네. 나도 완전 속았네. 아, 그럼 어떻게요? 그 밑 어떻게 밑에 거기도 꽤 높이가 있어서 사실 맨 바닥에서 했어요. 네. CG라고 아, 용기 트램펄린. 네, 트램펄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 8번 바닥에서 바닥으로 도약했습니다. 아, 바닥에서 바닥.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명장면이 탄생했네요. 감독님이 잘 이렇게 짜. 여러분 진짜 명장면인데 그거를 트램펄린에서 트램펄린으로 이동했다 생각하니까 환상이 확 깨지네요. 안 돼. 무조건 낙법인 걸로. 예, 여러분 다 낙법인 걸로 해주세요. 예, 혹시 뭐 우리 팬들한테 아, 요 부분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우리 씬 요거 고생하고 좀 신경 썼습니다 하는 거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합주 씬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연기하는 씬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긴 하는데 합주 씬 촬영할 때 특히 이제 멤버를 촬영하면요. 저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거든요. 저는 항상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늘 봐야 되니까. 항상 걸리니까.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꼭 봐주셔야 돼요. 합주 씬 할 때 잘 보겠습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합주 씬에 우리 재현 씨의 열연을 꼭 봐주시고 여러분. 야야. 아, 네, 꼭 봐주시고. 네. 승엽 씨는 카메라 무빙이 특별히 좀 승엽 씨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던데. 아, 그게 예, 이제 왜 그런 거예요? 그 씬을 찍고 싶으시다고 하셨어가지고 예. 카메라를 몸에 이렇게 고정해서 찍는 씬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왜 그렇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엽 씨를 좀 이렇게 더 멋있게 찍어주려고. 예, 근데 엔진 없이 금방 찍었어요? 아니요, 엄청 많이 냈어요. 그 무빙하는 것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원하시는 걸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어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공들인 장면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대한민국 아이돌 밴드는 꽃밭 비주얼이라는 거. 원조 꽃미남 밴드 클릭비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세상에 온 게 후회되네 뻔한 이 세상 속에 내 존재 나의 머리
백전무패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올인하고 싶은 매력이 찰찰찰 넘치는 그룹이죠. 짐승돌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몬스타엑스가 이름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이 곡 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갬블러 이 곡이 탄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진짜 한번 커버할 수 있길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몬스타엑스의 민혁 씨가 네. B2B 민혁 씨, 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모셔가지고 예, 특집 방송을 하나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현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정말 네 명의 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재현이 있고, 그쵸. 정재현이 있습니다. 그쵸. NCT 127에 네. 그리고 봉재현이 있습니다. 골든차일드에 그리고 더보이즈의 이 재현 현재인데 네, 이재현이 아, 재현, 네. 재현이에서 네 명의 재현지가 있는데 뽀재현이네요. 이번에 봉재현 씨가 봉 어 봉 재현 씨가 엠플라잉 형 파이팅 하면서 맞아요. 우리 또 이 얘기 좀 전해달라고 네. 영상 보셨죠? 네, 아 그쵸 저 봤죠. 네. 이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모였을 때 이름으로 부르면 다 대답해가지고 네. 제가 성으로만 부르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봉이가 네. 또 그렇게 힘내 우리 정이가 네. 네. 왜냐면 재현아 하면 네 명 쳐다봐요. 맞아. 그러니까 네. 우리 봉이가 또 이렇게 얘기해 준 너무 고마워가지고. 조만간 같이 또 그때 고기 먹기로 했는데 못 먹어가지고 아,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귀엽게. 네 진짜 봉아 우리 내 형이 고기 사주기로 했잖아. 형이 고기 살 테니까 너가 음료수 사. 아 음료수까지 같이 사줘요. 그래 귀엽다. 음료수까지 내가 살게. 그래 알았어. 귀엽다. 아 고맙습니다. 좋다. 예 우리 봉이의 응원 잘 받았고요. 네. 계속해서 알파벳에. 아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잊을 수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분들의 재결합을 온 국민이 원하고 있었죠. 인기 역주행 달리고 있는 꿀 하모니 SG 워너비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이 타임리스 요즘 난리 났어요. 최고죠. 아 노래방 가면은 애창곡 1위 곡이기도 하고. 아, 두 분은 애창곡 예전에 노래방 가면 그 시대 때 뭐 불렀었어요? 저는 그때도 이적 선배님 노래방에 뭐 불렀었어요? 거짓말 그 거짓말? 아니요 매듭이라는 노래랑. 아유 어려운 노래 불렀네요. 엄청 목소리가 좋으니까 모든 노래든지 친구들이 잘 모르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레인이랑. 아 레인이랑 네. 지금 한 두 소절 정도 부탁드리면 가사가 생각이 날까요? 아 생각나요. 어, 생각나요? 뭐, 레인이요? 매듭이요? 매듭이요. 아 매듭이요. 음악 저희 살짝 내려드릴게요. 목소리 너무 좋아. 네, 5, 6, 7 사랑이 너무 무거워 서로 힘이 되어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신락 같은 희망의 끈 더욱 고여가네 지친 마음을 묻고 있네. 오랜만에 저도 이 노래 들어요 진짜.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매듭 지어놨다. 매듭 지어놨어. 저 엠플라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아, 야 성공. 아니 우리 재현씨는 그때 뭐 불렀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노래방은 댄스 불렀나? 많이 안 갔지만 최근에 응. 노래방에서는 레리코 네. 많이 불렀어요. 레리코 좀 레리코 요 부분만 좀 부탁드려요. 레리코 아니 정말 우리는 노래할 일을 볼 일이 없지만 진짜 목소리 들으면 너무 행복해져. 재현씨 에너지가 넘쳐요.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지금 정말 신선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새로운 도전에도 성공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걸그룹이죠. 핑순이들 에이핑크가 이름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덤덤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지현 씨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다시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 전 지금 10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습니다. 아유 어떡해. 아닙니다. 어떡해. 이건 현실이 아니야. 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는데 다 끝났어요. 오늘 승엽 씨 네. 어땠습니까? 아 오늘 일단 서현 누나랑 저기 재필 씨랑 이렇게 야, 오랜만에 봐가지고 너무 좋고 그리고 재현이랑 또 이렇게 둘이 오는 거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혜승 씨랑 또 왔었어가지고 네, 되게 에너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게 정말 행복하게 즐기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정규 앨범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엠피아 따랑해요 귀엽게 해주면서 마무리 끝인사 할게요. 네. 둘 셋 엠피아 따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